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창업자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보다 높다고 지적받았던 가맹택시 수수료는 3%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마스가 근거지인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고 민간인이 하마스 기지를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